둘, 셋. 안녕하세요, 천진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후! 그러면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, 그 틴틴이 어떤 뜻이고 뭐 어떤 음악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소개 잠깐만 할까요? 네, 저희 이제 틴틴이라는 뜻은 10대라는 뜻의 티네이저와 10대 취향의 팝 뮤직 틴팝에서 따와서 10대 취향의 팝 뮤직을 하는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. 아, 박수. 오, 잘 외웠네. 똑같아요, 여기서. 맞네. 혹시 네. 그 자기가 생각했던 뭐 예명이라든지 활동명을 다르게 뭐 그런 거 다 생각하잖아요. 본인의 예명, 팀명 말고. 저는 딱히 생각했던 게 없던 것 같아요. 네. 네, 저도 그냥 제 이름으로. 그렇군요. 네. 네, 네 저도. 죄송합니다. 그 이번에 나온 앨범 홍보할 기회를 단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앨범 홍보 시작해 주세요. 네, 일단 저희 앨범은 네, 저희 앨범은 일단 여러 가지의 컨셉을 네. 컨셉을 담은 노래들이 이제 총 네 곡이 네. 네, 아 다섯 곡이 있습니다. 몰라요. 네, 다섯 곡 있고 네, 이제 네. 하나 우진 씨부터 이제 설명을 네. 해주시는 게 어떠신가요? 네. 네, 일단 온탑이라는 이제 인트로 곡이 있는데요. 네. 그 곡은 일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네가 떠오른다라는 네. 시적인 노랫말이 담긴 리듬 네. 넘버의 곡입니다. 아, 이것도 잘 외운 것 같아요. 아. 자. 네, 아 저는 일단 리듬이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. 왜냐면 그 노래를 들으면은 아니 이 노래 소개해드리자면 리듬이라는 노래는 아 본인 자체 컨셉 그 지금 편집한 겁니다. 아니 자. 혹시 앨범 준비하면서 아 이때 되게 힘들었다거나 이때 되게 재밌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아 네, 저는 그냥 같이 연습하는 거마다 다 재밌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아니 그럼 눈빛이 제발 형 말 시키지 마.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 진짜. 아 다행이다. 제 니네가 편하게 해줘서 그래. 네. 아 감사합니다. 아 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. 네 귀염쟁이들과 하고 있는 셀럽 TV 틴틴과 함께합니다. 박수. 자, 세 명이다 보니까 한 명 떨어지면은 바로 그냥 바로 결승전입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한 세 턴 정도는 귀엽게 넘겨드릴 테고 세 턴 다음부터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? 엄격하게. 방송이 나왔어. 엄격하게. 엄격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떻게 준비됐나요? 네. 됐습니다. 자. 요요마다. 원래 이런 거 마음이 안 들지 않았지? 뛰고 봐요. 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